사식농사를 더 잘 지은 자두부자농부. 그 효자 아들이 똑똑하기도 해서 자두 잘 키우라고 농장에 시도한 방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요. 부직포 아래쪽까지 물이 잘 스며들었는지 그 물의 그 수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자두밭 토양에 넓게 깐 부직포. 이 덮개가 자두 농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한데요. 장마철에 한 달간 계속 비가 오면 이 나무들이 물을 먹기 싫어도 계속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나무들이 그 물을 머금 것을 과일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과일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. 커지면서 갈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열과 현상이나 저희 사람들도 갑자기 살이 확 찌면 살이 터지듯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수확철 오래 지속되는 장마에 발생하기 쉬운 열과 피해, 상품성을 잃어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요. 하지만 자두나무 아래 부직포를 깔아주면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부직포를 감으로써 제초제라든지 제초작업을 또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. 그리고 수분관리도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경우에는 물을 나무가 너무 많이 머금고 있으면 자두가 열과현상이래요. 가지가 자두가 터집니다. 그 터지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, 부직포로 수분 조절 열과를 예방하라.